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을 위한 설명충의 차가운 호박입니다. 이번 시간엔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부터 우리나라의 현황까지 상세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어떠세요? 설레이시죠?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시작합니다.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하는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이라는 말의 뜻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일 또는 그런 돈이나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이해하셨죠? 그럼 관련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 개념으로는 전보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전보란 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운다의 의미로 전보적 손해배상이란 다시 말해 발생한 손해를 메운다. 즉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전보적 손해배상을 말하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나 고대 그리스 또는 바빌로니아 법의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치면 그 값의 10배를 보상해야 한다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유래됐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고구려와 함께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장식했던 부여의 법률에도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 보면 매우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가 이 제도를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1763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누적되면서 점차 발전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일명 맥도날드 사건으로 불리는 사례인데요. 1992년 미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한 할머니가 커피를 엎질러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그 손해에 대해 맥도날드가 64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약 7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얼핏 보면 지나치게 큰 금액 때문에 징벌적 배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많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매장에서는 다른 매장보다 높은 온도 때문에 수년 전부터 수십여 차례 화상 사고가 발생했고 고객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이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1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요. 그 이후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예가 점점 늘어나서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면 총 19개의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제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인정된 사례는 매우 적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아주 많습니다. 즉, 있긴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어떠신가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만족할 만큼 자세한 설명이 되셨나요? 부족하시다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설명충답게 아주 상세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거나 또 다른 주제로 설명충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